안녕하세요. 건강한 친구들 한상윤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은 전신 성형 팻다운 프로젝트 4주 5일차 운동 힙 익스텐션 킥입니다. 옆에 있는 김기성 트레이너의 운동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 상체 꿋꿋이 세우신 상태에서요, 허벅지 뒤쪽 라인을 자, 하늘 쪽으로 쭉 길게 올려주셨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자, 이때 자, 중심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벽을 이용하셔서 손을 짚으신 상태에서 힙 익스텐션 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자, 허벅지 뒤쪽을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체가 앞으로 쏠린다든지 또는 허리가 좌우로 틀어지게 되면 운동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허리에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체를 꼭 세워주시고 허리도 틀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주신 상태에서 힙 익스텐션 킥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힙 익스텐션 킥 효과 다 알고 계시죠? 자, 셀룰라이트, 우리 처진 엉덩이를 매끈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운동 과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과제는 웨이브 푸시업 20회, 다시 오늘 배우셨던 힙 익스텐션 킥 40회, 그리고 마운틴 클라이버 40회, 다시 오늘 배우신 힙 익스텐션 킥 40회를 총 4세트 진행하신 후에 자,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 30분, 실외에서는 빨리 걷기 30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건강한 친구들 한상윤 트레이너였습니다.